오늘은 제가 신디사이징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테크닉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신스가 아니어도 다른 신디사이저에서 비슷하게 구현 가능하니 잘 살펴보세요. 이 소스는 지저분한 느낌, 자글자글한 느낌을 내려고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들려는 소스의 방향성을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기능 중 뭐가 필요한지 생각하면 좋습니다. 일단 이 소스에 걸린 이펙터를 다 끄고 들어보겠습니다. 신디사이징을 할 때 이렇게 생각보다 이펙터의 효과가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려는 소스와 이펙팅을 나눠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디사이징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모델 80은 모듈레이션 휠로 LFO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LFO가 아니라 노이즈로 세팅을 하고 프리퀀시 1로 연결하면 노이즈의 랜덤한 디자인이 오실레이터의 프리퀀시에 적용되면서 지저분해집니다. 모듈레이션 휠을 조절해 볼게요. 아주 깨끗한 오실레이터보다 지저분한 오실레이터를 연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프리퀀시를 아주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동작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럼이나 바이탈로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미디 작편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 클래스 101을 살펴보세요. 이게 또 한 가지 기능을 섞었는데 모델 80은 오실레이터 2를 LFO로 사용할 수 있는데 키보드로 활성화해서 키 팔로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 팔로우가 활성화된 LFO를 PW1에 연결해줬습니다. 그러면 낮은 노트를 눌렀을 때는 느린 속도로 PW1이 동작하고 높은 노트를 눌렀을 때는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모듈레이션 휠을 끄고 들어보겠습니다. 소리의 동작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연주되는 노트마다 PW 값이 조금씩 다르게 동작하면서 조금 더 변칙적이고 풍성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발매한 세럼 프리셋에도 비슷한 테크닉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노트에 따라 비브라토와 컷오프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노트마다 변화를 주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응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신디사이징 아이디어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해 보세요.